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1824 지난 시간에 저희가 셋업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게 뭐 지금 확실히 다른 저가형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사운드가 좀 트였다. 저희가 이런 열렸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It's My Life 약간 일렉 위주로 받아봤는데 이번에는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았던 관계로 네네네. 좀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지금 이제 봄도 왔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저기 봄에 관련된 민요가 있죠, 민요. 그렇죠. 이제는 거의 뭐 민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민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봄이라는 계절이 사라지면 이 노래로 그걸 설명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버퍼댄디. 민요라고 생각. 이 정도 됐으면 거의 민요라고 봐야죠. 아, 네. 네, 매년 차트를 역주행하면서 네. 네, 그 최근에 기온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벚꽃의 네. 차트 순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네. 네, 가요계의 기상청 네. 네, 벚꽃댄디. 오늘 같이 와 한번. 민요 생각도 못했네요. 연금 뭐 벚꽃 연금 뭐 그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민요는 네, 와 쎘네요. 뭐 민요죠. 우리 스타크래프트가 우리 민속놀이가 됐잖아요. 아, 네. 거의 뭐 그 정도 느낌이 아닌가. 아 그렇죠. 느낌으로. 아 그러네요. 네, 봄을 맞이해서 저희가 그걸로 한번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저희는 지금 TT가 밸런스 아웃풋 스테레오 아웃풋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 케이블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저거 그 좀 렉이나 좀 큰 그렇죠. 이펙터 쓰시는 분들은 스테레오 아웃풋 캐논으로 나가거든요. 그걸 이제 저 뒤쪽에다가 그렇죠. 349 인풋에다가 꽂아 놓으시면은 애초에 빼실 일 없고 너무 좋죠. 항상 그냥 켜고 바로 연주하면 되는 세팅이 나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게 안 돼서 맨날 갈아 끼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벚꽃 엔딩을 한번 요 셋업으로 어쿠스틱 녹음하기 전에 드럼 간단하게 먼저 찍고 아, 그럼요. 네. 템포를 또 알아봐야겠죠. 네, 템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벚꽃 엔딩. 네. 템포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와이파이가 수맥이 흘러서 제 핸드폰도 잘 안 터져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냥 버즈비 4층 진짜 안 좋아요. 와이파이. 데이터로 그냥. 네, 그냥 네. 데이터로 가서 찾도록 하고요. 저가 검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벚꽃 엔딩 순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네, 그렇습니다. 자, 탭 템포. 이것도 왠지 It's My Life 필이 나요. 네. It's My Life네요. 네, 120이에요. 네, It's My Life. 네, 그렇습니다. 역시 It's 벚꽃입니다. 네. 자, 120이에요. 만질 필요가 없는 템포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요 셋업이 필요한 게 요거 뭐냐면은 요거 찍을 때 드럼을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드럼 찍을 때 요거 이제 셔플 리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냥 16비트로 해서 놓으시면은 요거 찍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죠. 아무 느낌이 안 나죠. 그냥 딱딱딱딱딱딱딱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죠. 그냥 주퉁 봄바람 휘날리며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안 되고 봄바람 휘날리며 차차차차차차차 네, 이렇게 셔플 리듬으로 찍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레슨 영상까지 되고 예. 있는 버즈비 레코딩 타임즈 컨택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할리온에서 또 뭐 약간 어쿠스틱한 드럼으로 불러볼게요. 키트 어쿠스틱 키트 불러야 되겠네요. 키트 락 재즈 키트 테크노 키트 키트를 찾는 것도 일이죠. 그래도 이제 뭐 몇 개 찾아놓으면 이제 수월하게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뭐 뭐를 써볼까요? 라이브 룸 킷 이런 걸 한번 써볼까요? 네. 네. 저희도 다 처음 불러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아, 네, 괜찮네요. 네,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네. 뭐 소스를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연주를 하게 되면은 1, 2, 3, 4 이렇게 찍었어요. 셔플을 찍었는데 여러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이 셔플 리듬이 제가 하이햇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차차차차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갖고 퀀타이즈를 해버리시면은 탓탓탓탓 요렇게 되죠. 네. 네 심지어 또 잘못됐어요. 네, 이거. 드럼도 싱크가. 네, 드럼 뭐 난리 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비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트리플렛으로 가셔야 되는데, 요걸 이제 16 트리플렛으로 가셔도 되고, 일단은 8 트리플렛으로 가신 다음에 얘네만 맞춰가지고 놓고 하셔. 트리플렛이랑 여러분은 이 사면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면음, 셋 있다는 표 있죠. 셋 네. 있다는 표. 그래서 요거를 한 비트를 세 개로 쪼개주면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앞에 두 개를 묶어주는 겁니다. 따따따따따따따 하면 앞에는 두 칸, 뒤에는 한 칸이 되겠죠. 여기서 Q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 하나 이게 바로 여러분 셔플 리듬이 됩니다. 끝났어요.
자, 요렇게 우리 셔플 리듬 찍기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8분의 1 트리플렛 나중에 좀 더 따따따따따다다다다 이런 거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제 볼게요. 요런 포인트에서 한번 네. 살짝 오픈 한번 아이고 네. 오픈 살짝 이렇게 한번 열고 게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죠 네, 해주는 아주 좋네요. 약간의 드러머의 욕심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쭉 붙여놓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네네 드릉 그대여 하고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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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흥이 들어가야 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그렇죠.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여러분은 지금 미녀 드랍 더 비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걸어요. 예, 셋, 넷, 땀. 요렇게까지 그렇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베이스 기타. 네, 베이스를 한번 얹어볼게요. 베이스 기타도 그냥 둠두둠두둠두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둠두둠두죠. 그냥 별거 없습니다. 네. 그 뮤직맨. 네, 뮤직맨 그거 좋았죠. 네, 뮤직맨 아주 좋았죠. 자, 이제 없는 살림에. 그렇죠. 참 열심히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중에 좋은 소프트웨어 조금씩 사셔가지고 맞아요. 사운드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 리스트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사서 모으시다 보면은 나중에 돈 수백만 원 쓰시는 거는 일도 아니게 됩니다. 네. 아무리 힘드셔도 웬만하면 크랙 쓰시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정품 사세요. 네, 정품 사세요. 우덤랍 네. 정품 사세요. 그렇습니다. 뮤직맨. 아, 아니면은 다른 이야기인데 소프트웨어를 친구랑 같이 사세요. 그래서 컴퓨터 보통 한 두세 개씩 쓸 수 있으니까 약간 개하는 식으로. 그렇죠. 네. 네. 플러그인 개 같은 거 뭐 할 수 네, 있죠. 뭐 그런 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40만 원짜리면 20만 원, 20만 원씩 내셔 가지고 뭐지? 근데 사실 뭐 복붙해도 되는데 지금 민우 형님의 현란한 핸드 예스 핸드 베이스 지금 나오죠. 네. 아, 이게 대충 중간에 찍고 요렇게 네, 쉬프트표를 눌러주면은 중간에 이제 납니다. 라인이 있었죠. 두구다단도 네, 베이시스트의 욕심. 여기서도 원래 손이 가격차서 이런 칼라 그랬었는데 네, 그렇죠. 멀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퀀타이즈 바로 잡아 주시면은 아까처럼 셔플로 지금 이미 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바로 기타를 네네, 해볼까요? 할까요? 나머지는 기타 치고 나서 얹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대를 부르던 우리 장범준님.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기타를 스트로크잖아요. 이것도 네. 저희가 더블링 한 번도 안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럼요. 더블링 해가지고 양쪽으로 LR로 나누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어쿠스 기타도 녹음할 때 양쪽으로 벌려서 더블링 네.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치셔야 좋아요. 되죠. 스트로크 할 때. 자, 일단 소리 들어보게 할게요. 소리 안 나오고 있어요. 누르시고 이렇게 아 잘 들어갑니다. 아, 아주 좋아요. 아 이 헤드폰 두 개 여기 있으니까 진짜 편하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네 개 듣고 가시면 돼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거죠. 이거 이제 바로 네, 바로 이거랑 똑같은 똑같이 걸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에 한마디 전부터 드릴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A부터군요. 네. 이런 아, 거죠. 좋은 싱크를. 싱크를 딱 맞춰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집을 간단하게 하고. 자, 지금. 우리가 덤블링을 이렇게 두 개를 했잖아요. 아니 네. 똑같이 이걸 왜 두 개를 그렇게 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더블링의 이 의도가 뭐냐면은 스테레오 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다가 놓고 똑같이 들으면은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사운드로 안 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간 기타가 코러스 약간 걸린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주느냐,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러면 약간 되게 넓은 느낌의 네. 사운드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 감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똑같이 쳐야 하는 이유가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치려고 해도 약간씩의 그 다른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양쪽이 다르구나. 스테레오 감각이 그래 생긴 거거든요. 완벽하게 똑같이 쳐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모노소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니 그러면 더블링을 할 거면 하나 친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그 가운데 하나 있는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스테레오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프로세싱을 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복사를 한 다음에 미묘하게 틀어야 돼요. 그렇죠. 미묘하게 틀면 스테레오 감이 생기긴 생기는데 그럼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지는 이질적인 스테레오감이 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두 번을 쳐주시면 좋다는 거. 네. 그리고 사실 요새는 옛날에는 아르페지오가 뭐고 다 더블링을 하는 그런 추세였는데 요새는 사실 아르페지오 이런 것도 그냥 네 그냥 원트랩 모노로 뭐 레프트 뭐 30, 뭐 레프트 15 이런 데다 하나 놓고 이 오른쪽에 거기에 도와주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오브리라고 얘기하는 그 그렇죠. 네, 약간 그 양념 같은 플레이들. 이성부 플레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고 상상상.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들어갈 때 양쪽으로 쫙 벌리면서 이제 시원하게 펼쳐주는데 그것도 요새는 약간 좀 뭐 소규모 편성이나 아티스트 지향적인 그런 노래에서는 코러스 스트로크도 원트랙으로 모노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점 편곡에서 그런 좀 예전에 그런 루틴같이 행해졌던 것들이 사실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약간 좀 고민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정석, 좀 있었는데 수학 네. 정석처럼 맞아요. 그렇게 하나 만드는 건 느낌도 야, 많은데 요즘은 지금 그런 게 그렇지 없어요. 않아요. 네, 틀린 거 없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때 이 심벌 한번 쳐야 돼.
파티. 그렇죠. 네, 심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드럼 처음 찍으실 때 심벌 찍는 심벌만 찍으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심벌만 땅 치면 아무 소리도 안 내요. 킥이랑 같이 항상. 네, 그렇습니다. 같이 밟으셔야 됩니다. 왜 심벌 쳤는데 느낌 이상하지? 킥을 같이 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진짜. 예전에 제자가 자기가 드럼을 찍어 왔는데 심벌 치는 구간에 킥이 없는 거야. 그렇죠. 탑 한 번씩 싹 돌려주시고 지금 굉장히 짧은 순간에 형님의 그런 드럼 핸드 필인이 일어났습니다. 네, 핸드 필인. 예, 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모니카를 좀 넣고 싶은데 네. 하모니카 소스를 한번 찾아보죠. 하모니카가 역시 할리온이죠. 우린 지금 네. 뭐 거의 뭐 할리온 만능주의, 할리온 네. 소닉 SE 만능주의. 그렇습니다. 거의 뭐 네. 지금 QBS에 자체 제공되는 걸로 다 하고 있어요. 자, 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악기 이렇게 이름 치시면 돼요. 하모니카 네. 딱 치면 여기 나오죠. 블루스 하프라는 게 여러분 그 하모니카 그 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생전에 한 번도 QBS를 써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렇군요. 이 방송을 하면서 QBS를 알아가고 있죠. 배우고 있어요. 네.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클린 블루스 하프. 네. 그렇죠. 이거 이렇게. 얘는 소스가 꿀렁거리지 않는 소스네요. 네. 그럼 다른 애로 바꿔볼게요. 이거였나요? 이건 괜찮겠네요. 네. 그럼 요걸로 녹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요게 이제 피치 밴드고 이게 그렇죠. 모듈레이션인데 악기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해주는 그런 노브입니다. 요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브라토죠. 이런 느낌이네요. 네. 여기 사운드 좀 센데 조금만 여리여리한 걸로 한 번만 다시 찾아볼게요. 네, 그러네요. 이건 약간 좀 세죠. 앰프라고. 야, 앰프라서 그렇구나. 약간 일렉 그 기타 네, 가상악기 느낌도 조금 나는 게 있어서 이게 더 좋은데? 차라리 이걸로 하시죠. 네. 차라리 이게 멜로디형 같고는 않네요. 네, 이게 좀 더 야들야들한 느낌이라.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EQ로 하이 컷 때만 좀 깎아줘도. 메트로놈 소리가 안 나고 네. 있죠? 지금은 형님의 굉장한 핸드 하모니카를 보고 계십니다. 네, 요렇게 난리가 났죠. 이렇게 녹음 요 모듈레이션 여기 보이시죠? 그려진 거. 네. 여기 여러분도 확인하시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가 뭔가 그림이 여기 옆에 별이 뜹니다. 나 네. 내용이 있어 라는 얘기니까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 정보 네. 보실 수가 있어요. 모듈레이션 정보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다 이런 데서 뭐 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다 수정하실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커맨드 Z 이건 똑같죠 다. 네. 자 이렇게 우리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그래서 네. 자 여기 지금 은총 씨가 피아노 없다고 아쉬워하셨는데 피아노 들어가면 이제 어떤 사운드가 되냐 하면은 지금 A 키죠. 네. 여러분들 저는 사실 키를 키별로 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기 때문에 전부 다 C 키로 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 네. 네. 나인으로 가야 될까? 아, 좋아요. 뭐 이렇게만 쳐도 네. 느낌이 나네요. 네, 좋네요. 간단하게만 깔아 놓을게요, 그러면.
자, 피아노의 지금 새로운 편곡을 듣고 계십니다. 민요가 약간 좀 재즈틱한, 그렇죠. 아우, 네, 살짝 아주 좋네요. 바꿔서 네. 피아노까지 얹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건 나중에 저희가 이거 MR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나중에 그 마이크 리뷰할 때, 네. 마이크 리뷰할 때 여기다가 그거 해야 되겠어요. 사용해보겠습니다. 네, 네. 요거에다가 네. 저기 노래 불러가지고 마이크 네네. 셋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아노에다 살짝 리버브 주고. 그리고 또 기타에다가도 자 여러분 이거 두 개 동시에 리버브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룹 채널 트랙이라는 걸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룹 채널을 설정을 합니다. 크리에이트 사이드 폴더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룹 굉장히 생겼죠? 편리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AG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Shift랑 Alt를 누르고 두 개를 하면 동시에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G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음흠. 그럼 얘네 두 개가 이제 AG 하나에 묶였어요. 음흠. 그리고 얘네 다 선택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야, 단축키 여기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구나. 자, 폴더 트랙이 있는데 Selected Tracks to New Folder로 돼 있죠. 이렇게 하면 폴더 트랙으로 하나로 다 묶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먹이면 이 그룹 채널에다가 먹이면 다 먹히는 거죠.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에도 리버브 이렇게 살짝 묻혀주시고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진짜 나쁘지 않네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사운드 것 같아, 잘 뽑히고요. 출력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차피 같은 스피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사운드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네. 그게 느껴지는 네. 이게 확실히 아무래도 너무 싼 거여서 갑자기 맞아요. 예. 좋습니다. 아, 좋네요. 이렇게 오늘 저희 벚꽃 엔딩까지 같이 네. 메이킹을 해봤고요. 오늘 같이 리뷰해본 1824C는 네. 확실히 노브수가 많은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20만원대 그런 인터페이스들보다 퀄리티가 사운드적인 퀄리티와 녹음 소스 자체 퀄리티가 조금 티가 날 만큼 그리고 가성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0만원대 네. 다양한 소스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한 요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네. 진짜 가격 대비 뛰어난 소스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시나 바로 이 패널이죠. 네, 유니버셜 컨트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네, 네 아무것도 없는 정말 네 이게 다입니다. 네. 프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다소 아쉬울 수가 있으나 그래도 뭐 나머지 그냥 하드웨어적인 그런 스펙들이 좋다 보니까 만족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듭니다. 레이턴시 네 레이턴시 값이 레이턴시가 좀, 조금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하단 작업하게 되면 좀 위험해질 소지가 좀 그래서 많이 보여요. 오디오를 하실 때는 뭐 미디나 이런 거 찍을 때 뭐 레이턴시 막 이런 거 생기고 이런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믹스 할 때 되고 직접 연주하면서 레코딩 안 해도 될 때는 이걸 살짝 이렇게 늘려가지고 좀 더 버퍼 사이즈 확보를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큐베이스 내부에 있는 악기들을 불러갖고 하는 정도의 작업에서는 절대 네,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외부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인공으로 씹고 있죠 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프리소노스의 1824 구수 많은 거니까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